네, 시청자님들 오늘 잘 지내고 계십니까? 태백도 이 비가 아주 구질구질하게 계속 이렇게 오는데, 네, 길거리에 낙엽은 떨어져 뒹굴고 아주. 근데 요즘 날씨는 뭐라 그래야 되나, 여느 때 같으면 벌써 슬슬 춥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, 요즘 날씨가 아주 이상합니다, 여러분. 대차 성공되었습니다. 대차가 성공이 됐다. 경사났네, 경사났네. 자, 오전 내내 지지하게 비가 오고 이랬는데, 뭐 하고 댕겼어. 경찰 복장이네.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, 뭐 요새는 누가 나보고 가을 탄다 그랬는데, 아니 뭐 아니야말로 가을 안 타는 사람이 있나? 다 타지. 슬슬 바람은 차가워지고, 비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나뭇잎은 두두둑 두두둑 떨어지고 그러는데 가을을 타지.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. 맞아요. 술 드시는 것도 그렇고. 아, 근데 뭔 가을에 비가 이렇게 자꾸 와. 내일도 온다는 예, 내일 모레. 그 비는 오는데 웃기는 게 날씨는요, 더워요. 이때 되면 원래 춥다는 소리가 좀 나오거든요. 우리도 옛날에 야 이거 이 집을 개인이 진 집이라네 이거. 저 위에 저 무슨 산사 이야기인가 뭐 여기 절 있어요. 절길 건너에. 예, 뭐, 전 뭐. 14세보다 많은 것 같아요, 그죠? 예. 사람 거기는 뭐 항상 많아요. 그냥 그 근처에 그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잖아요. 그래가.
예, 물건도 다양하고. 그 외에 중앙하이처, 뭐, 에코빌, 예체 다 있는데, 뭐, 현대, 청솔. 자들이 칠 땐 다 계산하고 짓는다, 이거. 나는 불렀네 돌아오.
태백의 자연도 갈색 흐름을 들어 가을이 깊어가고. 근데 이 동네는 희한한 게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감나무가 없어요. 감나무. 감나무 자생 한계선을 넘은 동네가 바로 넘는 동네가 태백입니다.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감나무가 두 그루 봤나? 총. 저쪽 정보고 뒤쪽에서 하나 본 것 같고 너와 집 근처에서 또 하나 본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장성이라는 곳입니다. 장성. 옛날에 석탄 호황기 때 길거리에 돈이 많은 자리가 필필 날아다니고 그 정도로 한때 번영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석탄 산업이 쇠퇴. 지나간 세월 속에 수많은 사장님 무리한 전화지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은 소리 없이 바람에 날려가네. 배차 성공되었습니다. 아이고 뭘 배차가 잘 되나 이거 잠깐만. 오징어 게임. 태백의 추운 환경 속에서 과연 성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알 수가 없구나. 알 수가 없구나. 알 수가 없구나. 6 368 9000.